어디에 나오는 신문이에요? 뉴스타파라는 신문도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사회자가 완전히 편향적이어서 공정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예,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고요. 예, 여태까지 정부 좌파적인 활동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인권이 달리는 걸로 활동가들이 인권 헌장을 제정하기 활동가들이 활동가들이 자 이렇게 활동가들이 활동가들이 난장 활동가들이 난장이 아니라 합니다. 사회자를 왜 바꾸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공평성을 어긋나잖아요. 예?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자가 아니잖아요. 편파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 편향적이라고? 어떤 부분에서 편향적인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공정에 진행할 수 있도록. 김국장, 그렇지. 김국장, 김국장. 뭐야? 정직하게 좀 하셔. 정직하게 해. 뭐 진지하게 쪼다같이 하지 말고. 너네들은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좀. 가만히 있으시라고. 사회도 받고. 가만히 있으시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국가보안법 지금. 국가보안법. 그런데, 그런데. 경력보험. 너네 인권이지 우리 인권이야. 뭐하는 짓이야 지금. 공청회를 이렇게 압수하장으로 만들면 조심하세요. 방송 내 얼굴 나가면 내려가요. 바로 들어갑니다. 내려가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그런 차원이 선언적인 규정이지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뭐 지원해주고 그분들은 특별히 특혜를 주자는 그런 건 아니죠. 뭐 세계인권선언에 나온 그 조항 그대로 차별하지 말자는 그런 차원이에요. 여기 서울시 시민인권헌장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리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이따가 똥을 싸네. 무슨 유해가 내가 소원을 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똥 그만 세 똥은 증강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하라! 성소수자 인권 보장하라! 제가 있으면 내가 못해! 개새끼도 안 하는데! 동성애자 몇 명, 평등 동성애자 그런 성행위를 위해서 온 국민이 망해야 돼! 아니, 다 A 이런 걸로 죽어도 좋아? 다 A 이런 걸로 죽어도 좋아? 할머니도 동성애 하실래요? 할머니 멋있어요. 할머니 동성애? 감사합니다. 아니 왜 함께 하랬잖아요. 너 동성애야. 누가 동성애야. 함께 하는 거는 아 동의한다는 뜻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함께 하면? 아 글쎄요. 그 동성애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려고요. 그러면 군대에서 훈련 안 받고 한쪽에 동의해서 이 사람도 동성애자들이니까 섹스 타임이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저거는 무식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여러분, 4시까지 여기에 머물다가 4시 이후에 이동합니다. 할렐루야. 예!